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룸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이분의 예술을 한번 토파보고 싶습니다. 이베레 카마르구어라고 써 있는데, 이제 포르투갈어로, 브라질 사람이니까 포르투갈어로 읽으면 까마르구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분의 표현주의적 작품이 있어서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 좀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역시 브라질 남미 출신답게.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토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브라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주의 화가로 알려져 있으시고, 지금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예, 브라질 출신의 화가로 그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표현주의 예술가 중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14년에 태어나셨고, 1994년에 돌아가셨네요. 사망 직후 또 그의 미망인 카마르구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돼가지고, 지금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건축이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알바로 시자라고 하는 포르투갈 건축가가, 브라질은 저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같죠. 그래서 아마 뭐 통하는 게 있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의 카마르구의 그 미술관을 지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외관이 이렇게 굉장히 현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뭐 여기 이렇게 여러분 이거 구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죠. 전시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외관도 훌륭하거니와 안에 컬렉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와, 이런 데도 있고 소묘를 전시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은 대표적인 한 그림을 한번 좀 이렇게 토파보도록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세 명의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판타스 마고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1987년 작품이시네요. 이네요.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성처럼 보이는, 그쵸? 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오고 있고. 근데 여러분 보면 이분의 작품에서는 이 자전거 같은 게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전거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이게.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 굉장히 뭐라고 할까, 붓질이 진짜 엄청나게 거칠죠. 표현주의 화가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쵸? 예. 특히 또 남미 분이시고, 또 열정적인, 또 그런 게, 라틴 계통에 그런 게 있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나, 여러분. 일단, 맨 왼쪽 인물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 붓질이 굉장히, 여러분, 그 하얀색과 지금 파란색 같은 게 섞여서, 팔레트에서, 그쵸? 마구마구 칠한 걸알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굉장하죠?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같은 것도 굉장히 돌발적인 색채, 강렬한 색채를 섞어서 쓰는 걸알수 있고, 여러분 보면 파란색이라든지 붉은색의 그 원색에 가까운 색들을 이렇게 쓰는데, 이게 진짜 어떤 그 현실을 반영하는 색이 아니라 그 작가의 어떤 그 심중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아무래도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위에 머리 부분에 이렇게 피 같이 돼 있어서 이런 게 이렇게 하얀색과 섞여서 막 무슨 고기 같은 느낌을 주네요. 그렇죠? 굉장히 야성적이고 거칠고 폭력적인 느낌을 굉장히 드러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붓도 돌발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하얀색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이런 하얀색 이런 거, 이런 선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쵸? 이런 거는 그냥 뜬금없이 그냥 돌발적으로 막 표출되는 걸알수 있죠. 여기 빨간색 이런 것도, 그쵸? 그다음에 이거 그림자 같은 것들 지는 부분도 그냥 빨간색으로 처리를 해놓고, 검정색도 이렇게 덕지덕지 칠해놓은 걸알수 있는데, 여러분 이 그만큼 너무나 강렬하고, 그쵸? 충격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야,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멀리서 봐야 뭘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데, 지금 이게 팔이 이렇게 쭉 길게 늘어져서, 이거 지금 완전히 사람이 아니라 해골처럼 생겼죠, 그쵸? 뼈만 그냥 툭툭툭툭 그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예. 살이 없는 인간, 뼈만 있는 인간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팔이 굉장히 해부학적으로도 여러분
아무런 룰도 지켜주지 않았죠. 그럼 뒤에 지금 여기가 지금 손처럼 보이는, 이거 지금 또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아서 손인지 아닌지도 가까스로 할수 있는, 여기 지금 벽을 대고 있는데, 그쵸? 손이 여기 쪽 팔은 또 지나치게 길게 그려져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두 사람은 얼굴 표정이 참 굉장히 또 해골처럼 생겼는데, 그죠? 눈은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뭔잘알 수가 없고, 여기 이마도 또 똑같이 붉은색과요, 푸른색과 하얀색이 이렇게 덕지덕지 검정색 이런 거 이렇게 막 서로 섞이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냥 붓으로 그냥 붓을 그냥 꾹꾹 눌러서 찍어낸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보면요, 마치 해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골반 같은 것들도 여기도 갈비뼈 같은 거를 표현하려고 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마치 엑스레이를 투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다음에 여기는 하반신 부분인데 여기는 또 갑자기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로질러게 해서 여기서 뭔지, 여기가 보시면 여기 지금 국부가 있잖아요, 국부, 그죠? 이 국부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컴플렉스 같은 거뭐 그런 거 느끼게 합니다, 그렇죠? 뭐죠? 왜 그러죠? 성적인 것을 뭐 폐쇄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뭐 해석하는 사람 나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다 이렇게 보면 뼈 같은 게, 그죠? 뼈 같은 걸로 무슨 해골처럼 묘사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안구도 이렇게 안와 부분, 그렇죠? 이쪽 부분만 검은색 칠해서 해골처럼, 그렇죠? 해놓고. 야, 완전히 발가벗겨져서는 지다 못해서 껍질이 다 벗겨진 모습처럼 그려져 있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런 데 검은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뭔가 칠해져 있고, 여기는 자전거가 서여져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자전거 같은데 이런 거 여기 보면 이거 라이트인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왜 그려져 있는지 잘 모르겠고, 여기도 혹시 이것도 자전거인가? 이건 자전거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인 건가? 야, 진짜 좀 그쵸, 폭발적입니다, 그쵸? 이건 여성은 또더 그러네요. 여성은 지금 어떻게 완전히 옆쪽에서 바라보는 건데, 여기에 지금 그 유방을 이렇게 해서 저쪽에도 조금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그려놨네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무슨 별 이유 같은 게, 이유를 따지는 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이유를 따지는 건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도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여성의 눈이 조금 더 파란 푸른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또 골격만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쵸? 살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뼈대만 있는 사람 같고. 이때가 1983년 그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는 또 무슨 빛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발은 묘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야, 이거 굉장히, 여러분 저는요 이거 보면서 뭐라 그럴까, 진짜 야그막그 모든 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이 사람이 그 그러니까 외적에서 바라보는 걸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진짜 그 안쪽에서 어떤 순수한 골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그거 안에서 폭발하는 듯한 어떤 기운 뭐 이런 걸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려운 그림입니다, 이런 거, 그렇죠? 어떻게, 저는 그냥 보면서 이 그림이 아 좋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왜냐면 아 진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약간 웃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정면을 바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와 내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이 사람 좀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은 허리에 대고서 이렇게, 그렇죠? 벽을 짚고서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뭐 미술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할 입장이 아니고 그냥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도 한번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야, 좋습니다. 색채의 사용이 진짜 또 굉장히 과감하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상으로 뭐였지? 그 이베레 까마르구라고 하는 분의 브라질 화가이신데
그 표현주의적 작품을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이분의 작품이 진짜 얼마나 충격적이고 어떤 그런 다양한 기법과 그쵸?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수 있다. 그렇습니다. 진짜 과감하죠, 그렇죠?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는 그렇죠? 대단하죠. 진짜 표현이 폭풍이 그냥 몰아치는 것처럼 그렇죠? 자신의 내면의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저의 관심을 잡아끄는 그런 작품들이 있으면 또 여러분께 바로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